50만 원짜리 포도 앞에서. 10만 원이니까 비싼 거. 한 송이에 10만 원짜리 넣어도 나도. 또 따먹고 또 따먹고. 아, 포도는 위쪽부터 이거야. 아, 송이당 3만 원씩에 계약이 됐어요. 2년에. 그래서 레드 샤인 요거는 포도 교생종인데 한 송이에 10만 원 한다는 늦어요. 늦게 나오면 안 돼. 일찍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알이 골프공만 하다. 이게 알이 골프공만 하다고요? 아, 젓가락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중식이라고 그러는데 샤인 머스켓. 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응. 안녕하세요. 저기 이옥 대표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옥도 얘기 있어요. 아, 네, 이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샤인머스켓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네. 근데 시중에서 나오는 요거 지금 저거 적색 요거 포도는 뭐예요? 아, 그 내년에 저희가 이게 나온데 이것도 주력 상품으로 레드샤인이라고. 레드샤인 시중에서 한 송이당 10만 원씩 합니다. 한 송이? 예예. 예. 빨간 거요? 네네네. 어머, 그 뭐야? 네, 레드샤인이래. 13만 원. 루비로만 하고. 내년 그 백화점 측으로 상자당 38,000원씩에, 아, 송이당 38,000원씩에 계약이 됐어요. 금년에. 송이. 아, 지금 저희는 그 먹으려고 샘플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 아직 상품은 네, 송이당 3,000원씩 저희 네. 네, 시중에 있는 거하고 저희는 17브릭스 이상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 3만원, 3만5천원에 지나고 있어요. 2kg에? 예. 가격은 브릭스에 따라서. 네. 이거는 그럼 경매로 하셔요? 아니요, 저희는 직판합니다. 직판. 만약에 마트 같은 데서 좋은 샤인. 이렇게 노랗게 된 걸 보시면. 색상이 노란 게 네. 이제 잘 익은 샤인 머스킷이다. 예, 예. 아예 크기는요? 일부 지역에서 알만 드립다 그냥 크게 맛은 없고. 맞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료 잔뜩 주면 채소 많이 주면은 알은 커집니다. 알은 적어도 맛있는 걸로다가 한다. 봐야 되겠네요. 77%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거 이제 결실기에는 인산가리가 좀 들어가죠. 그럼 지금 출하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이거 하나씩은 제가 아직 덜 익었는데. 네네네. 덜 익었는데 하나씩은 제가 콤으로. 예예. 10만 원이라니까 한 송이에 10만 원짜리 넣어도 나도 또 따먹고 또 따먹고. 아, 포도는 위쪽부터 이거야. 위에서부터 익습니다. 사진용 노란 거 잡숴 보세요. 이거 반대 얘는 조금 싱거운 맛이. 네, 한 송이에 10만 원짜리 많이들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박스가 얼마라고요? 3만원, 3만5천원. 내년에는 갈색상에 변해야 된다고 제가. 네. 레드샤인 한 송이에 10만원 하는 레드샤인. 야. 이거 하나 응? 지금 이나 이게 600조 된다고? 아니 아니 이거. 예. 네, 네, 요거는 한 송이에 30알을 요거는 키운다고. 아, 또 이 비양기 소리 때문에 아주. 지금 이 샤인 머스켓은 이제 뭐 빛깔 나다고 종이 이거 봉지 뜯어 주는 거예요? 갈색이 오고 있는 거예요. 등숙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갈색 이게 여기까지 와야지 제 맛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줄기까지 갈색이 예, 예. 돼야 이제 제대로 예, 익은 거다. 예. 근데 시중에 막 이게 등숙되기도 전에 막 따서 팔아버리죠. 네, 여기까지 와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계속 해줘야 영양분이 또 열매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3년생. 예. 그렇게 지금 요런 거는 요런 건 작년에 심은 거예요. 이게. 아, 여기 저기 저 보식한 거구나. 아, 요건 또 다른 작은 차강을 다 이렇게 해놓고 한 개. 근데 다른 집은 한 개 너무 큰 거. 맞아요.
문 앞에 꽤 크네. 이건 왜 그렇죠? 이건 나무가 커서 그런가? 나무가 이제 실할수록. 아, 나무가 실할수록 이렇게 크다. 나머지 1차 가져다가 한 30cm만 놔두고 이게 다 잘라요. 네. 그러고 나서 내년 2월 초에 이제 여기 눈을 봐가면서 밑에가 눈이 다 있거든. 여기도 있고 눈이 여기 있는데 이제 눈 봐가면서 아 어디서 유인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르고 이제 마지막 자르는 거죠. 50만원짜리 포도 앞에서 이제 평택시 진이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미래로팜 농원에서 지금 샤인머스켓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싹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 지금 여기 요 최갑성 대표님과 저희는 이제 조금 오래된 지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양란을 같이 키우시고 황금향도 같이 하고 이제 했던 분인데 또 샤인 머스켓 농장까지 이렇게 하셔서 요거 아주 이제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농사에 임하시고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내년에는 이제 엄청 주렁주렁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홍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래로팜 요거 이제 나무가 실어주시면 되고요. 샤인머스켓 포도밭 요거 아주 눈요기도 되고 맛도 좋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이제 요거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렇게 추석 선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역 농산물 요 애용도 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